21번째 이야기, 스페인의 민담, 살갗 조각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여러분이 느낀 교훈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샵 8001번 외우셨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옛날 옛적에 한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 중에 이제 저 동생은 어릴 때부터 야무져가지고 얼른 돈을 벌고 싶어 했죠. 곧바로 일할 곳을 찾았어요. 그렇게 동생은 한 집에 이제 저 머슴으로 들어가게 됐죠. 혹시 제가 일한 몫은 언제 정산될까요? 일 시작하면서 그것부터 물어봐. 일단 계약서에 사인부터 해. 잠시만요. 여기 두견새가 노래하면 돈을 정산해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글자 못 읽어? 말 그대로야. 두견새가 오는 날 네 월급을 주겠다 이 말이지. 계속 읽어봐. 아, 잠시만요. 아, 여기요. 주인과 머슴 중 누구라도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은 목덜미 살갗을 살짝 벗겨낸다? 이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돌로 3cm 정도만 긁을 거야. 아이고, 화 안 낼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일할 자세가 글러먹었구만.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 내용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던 동생은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동생의 머슴살이가 시작됐는데요. 더운 여름 땀까지 뻘뻘 흘려가며 밭을 갈았어요. 정오가 되자 이 주인 양반이 냄비를 하나 가져와 말했지요. 배고파. 그거 점심밥이에요? 그래, 스프라. 근데 뚜껑이 고장나서 안 열리거든. 네? 요령껏 먹어보시든가. 근데 알지? 이 뚜껑 부수면 너 혼난다.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잠깐만, 너 지금 화난 것 같은데? 화내려고? 아닙니다. 아이고, 점심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한 동생은 저녁에도 또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요. 한밤중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지요. 자, 여기가 멍석이. 네 침대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잡니까? 오늘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이래서 온몸이 아픈데. 너 지금 화내는 거야? 지금 화난 거지? 맞지? 아니거든요. 맞네, 화냈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 돌멩이로 네 목덜미 살갗을 3cm 정도 벗겨야겠다. 야, 이 잔인하다 이거. 태견데. 동생은 몹시 화가 나서 그대로 울며 집에 돌아왔어요. 동생이 우는 걸 본 형은 그간의 자취 주정을 다 듣게 됐죠. 형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본인이 직접 동생이 일했던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여기 일하기 전에 계약서 쓴다면서요? 그렇지. 일하다가 도망가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말이야. 자, 너도 일할 거면 여기 사인해. 자요. 됐죠? 이제 어디로 가서 일하면 됩니까? 저기 들판? 들판으로 간 형은 나무 근처에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점심시간쯤 주인이 스프를 들고 올 때 일어나 일하는 척을 좀 했죠. 힘들다. 밥 주세요, 밥. 아이, 먹는 건 더럽게 밝히네. 자, 여기 스프가 든 냄비다. 근데 뚜껑 고장났거든? 알아서 잘 꺼내 먹어봐. 아, 네네. 잘 먹겠습니다. 냄비를 받아든 형은 그대로 바닥으로 냄비를 던져서 깨뜨렸어요. 이제야 밥 좀 먹겠네. 아니, 내 냄비를. 이거를. 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왜요? 알아서 꺼내 먹으라면서요. 누가 남의 냄비를 그 박살을 내라고. 화났어요? 아닌데? 나 화 안 났는데? 넌 또 화난 줄. 주인이 우물쭈물 하는 사이 형은 주인이 먹으려고 차려놓은 식탁을 확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음식들을 다 먹어치웠죠. 이제 좀 먹은 것 같다. 꼴랑 수프 먹고 일하려니까 진짜 힘들었는데. 뭐야? 표정이 왜 그래요? 화났어요? 그 후로도 형은 주인의 침대에 먼저 벌렁 들어누워 코를 골며 잤어요. 주인은 화가 났지만 티내지 못했죠. 할 말을 따박따박하는 머슴이 눈에 가시였던 주인은 그 아내와 상의해서 그를 내쫓기로 했죠. 근데 내쫓으면 월급을 또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보,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두견새 성대모사를 할 테니까 그냥 월급 주고 치워요. 그렇게 주인집 아내는 나무 위에 숨어서
북연새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거 두견새가 다 오네. 아이 참,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줘야겠구만. 월급 받고 나면 말이야, 저 그 우리 집에서 좀 나가. 아, 두견새 소리 참 오랜만에 듣네요. 근데 저건 수컷인가요 암컷인가요? 어? 궁금하니까 새총을 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안 돼! 야, 오늘 좋다. 주인집 안에 있는 나무에서 떨어져 다치게 됐고 주인은 몹시 화가 났는데요. 그 노발대발하는 주인에게 형이 말했죠. 어? 그래도 진짜 화내셨다. 여보, 맞죠? 에이, 맞죠? 에이. 어, 좋아요. 목덜미 딱 대세요. 이 돌도 정확하게 3cm 긁어드립니다. 자, 결국 그 주인은 목덜미의 살갗을 잃고 아내도 다쳤으며 세간살이들도 다 부셔졌고 월급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